중국 당면 넣고 일반 당면 넣고 녹두 당면 넣고 라유 갑니다. 매운 소스 필요해. 산초 마라 소스 갑니다. 짜장이 당연히 추가해줘야지 공짜니까. 아 근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을 끝에는 충성. 나가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라 샹궈 어? 우리 밥 시키잖아. 밥을 안 시켜요. 밥 시키고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백가죽이랑 득가죽이랑 지금 하이파이브하게 생겼어. 그거 진짜 아저씨 표현인데. 아무래도 세대가 다르잖아요. 교련 플라스틱 총으로 하시던 시대고. 플라스틱 총이 어딨어. 나무면 나무지. 형은 나무였구나. 나는 들어본 적이 없대니까. 그런 총을. 직발경은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아 나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 연습도 솔방울로 이렇게. 솔방울은 어? 네. 그 친척 아저씨가 했던 거고. 친척 아저씨. 친척은 아니죠. 예, 친하진 않으니까. 예, 그냥 어떤 종친이지. 종친은 어쩔 수 없잖아. 전주산. 전주의 산이 아니야. 노악산이라고 전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나무위키에서는 무슨 전주 시내로 도망치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나무위키. 노악산에 선산이 뭐 있어서 술 먹고 썼나? 뭘 진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쏘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뭐 음식을 좀 종류를 좀. 어떤 거 드시고 싶어서. 마라 어때요? 마라. 마라탕. 마라탕? 너 마라탕 좋아해? 저 없어서 못 먹죠. 그래? 네. 어, 그럼 마라탕 먹죠. 저는 마라탕 여기가 마라탕을 좋아해. 얼얼하게 흔들려야지 좀 살아있다는 느낌. 마라샹궈 어때? 마라샹궈. 아 좋죠. 마라샹궈 좋아해? 네, 아, 오 샹궈도 좋아해?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샹궈 가겠습니다. 샹궈 그러면은 매운 거 매운 단계. 저 애기. 애기 단계. 아 그래? 근데 마라를 좋아한다는데 애기 단계다. 아니, 그럼 마라가 아니잖아 그거. 0단계 있어. 0단계. 이거 그냥? 근데 왜냐면 제가 너무 얼얼하게 가면 소영이가 매운기를 못 견디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그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운기로도 영향 줄 수 있어. 아 집에 가면 애기. 집에 가면은 완전히 그냥 최루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애기 단계로. 아, 인간 최루탄이 나는 될까?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정도인데 신라면? 애기 단계가 없네? 그게 신라면이야. 미친 거 아니야? 왜 2단계부터 했어? 숫자를 셀 줄 모르나? 신라면 먹잖아 보통. 신라면 아니, 단계는 아니, 이게 왜 없는 거예요? 0일이 없는 거야 왜? 영일은 마라가 거야? 아닌 거지. 그냥 샹궈지. 아 샹궈구나. 자 그럼 2단계, 신라면 2단계 신라면, 오케이 신라면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 다음에 자 안에 들어가는 거 청경채 드리겠습니다. 청경채 좋아요. 그리고 연근? 연근 딱히 와 제가 얼마 전에 이따만한 거 봤어. 연잎. 연잎이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슬이 고여있는 거. 진짜 맑게 고여있어. 어 이렇게 이만하게? 진짜 무슨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걔네가 쓰는 우산같이 생겼어. 근데 갔는데 땅에도 있어. 연잎이 뭐야 미친 내가 물에 있어 호수에 있는 걸 봤는데 왜 땅에 있어 그랬지. 검색을 해보니까 토란이었어. 토란이 토란이 다른 말로 토련이더라고요. 흙에서 나는 연꽃. 완전 똑같아 이파리가. 갑자기 생각난다 우리 축제로구나. 아. 부역편 거기서 우리 연잎밥 연잎밥도 먹고 연잎 실컷 봤잖아 그때. 세상에서 연꽃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됐어 그날 하루는. 그날 너무너무 더워서 아직도 기억이 나. 너무 더운 날이었어. 최악의 더운 날이었어 그날. 바람 한 점 없었어 그때 심지어. 호민이 형 그 악플 읽기 그거 맞아 그때 했었어. 중국 당면 넣고 일반 당면 넣고 녹두 당면 당면 종류가 지금 세 종류가 들어갔어. 목버 넣었죠? 목버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넣어야지. 아, 목버 없으면은 목버 그거는 목버 없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 샹궈도 아니고 마라도 아니야. 아 그치 그치. 아 아는구나. 백목이도 넣겠습니다. 그럼 마라야 그냥. 그냥 목이 백목이 둘 다 넣습니다. 그리고 버섯 들어갑니다. 팽이, 느타리, 새송이는 뺄게. 새송이 우리 아는 맛. 버섯 박람회 왔어요? 뭐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아니야 이거 근데 해봤자 숨 죽어서 얼마 안 돼 진짜. 건두부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지. 아, 건두부 넣어야지. 안 넣으면 아, 그냥 마라. 이거 안 넣으면 그냥 마라야. 그리고 동두부 넣어야 돼. 얼린 두부. 아 넣어야 돼. 동두부 넣어야 돼. 동두부가 없으면 사실상 그냥 뭐 찌개 먹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거 진짜 나면 나중에 이렇게 된다. 마라 샹궈 특. 마라 탕 특. 아니야. 그리고 양고기나 뭐 소고기 안 넣을 수 없잖아. 넣으면 이렇게 된다. 어? 근데 양고기랑 소고기 넣어봤자 장담컨대 이거 진짜 이렇게, 얼마 이렇게 넣자 1,000만 원 나와 진짜. 아이씨. 아 진짜 1,000만 원 나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진짜. 얼두를 빼고 푸주 어때? 나 푸주 먹어보게. 얼두부 빼? 아 근데 그러면 건두부를 빼자 차라리. 얼두부 넣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형! 알았어 알았어. 아 씨발!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건두부를 빼면 말하라니까 몇 번을 말해요. 야 그 동두부 빼도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고수? 고수는? 고수? 아 고수는 고수 10개 넣고 싶은데. 아 고수는 진짜 아 고수 많이 고수, 넣어줘야 되는데. 고수 많이 넣고 싶다. 성모볼. 성모볼 어때요? 성게 모양볼? 이건 뭐야? 성게 모양볼? 몰라. 성모볼. 뭔지 모르겠지만 시켜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근성볼. 자 고기 들어갑니다. 양고기, 소고기, 삼겹살 있네 여기 특이하게. 삼겹살 좋아. 원래 있어요? 맛있어. 삼겹살 이거 같이 들어가면 맛있어. 다 넣네 결국 세 개? 아니 세 개 다 들어가면 맛있어. 내가 싸갖고 갈게 남은 거. 정환이 형! 내가 싸갖고 갈게. 천만!
따로 나와요. 아, 야 진짜 이것만 나 꼭 믿어줘. 아니 이만큼 나온다니까. 먹지를 못해. 이만큼 쌓여서 배달이 아니야. 안 돼요. 아니야 진짜 나 한 번만 믿어줘. 이것만 나 알았어, 믿어줘. 알았어. 자 소스 갑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이제 끝났어. 아 끝났어. 어. 끝났어. 이제 밑반찬 가. 밑반찬 가. 라유 갑니다. 매운 소스 필요해. 산초 마라 소스 갑니다. 짜장이 당연히 추가해줘야죠. 공짜니까. 리뷰 이벤트? 우리 리뷰 안 하잖아. 아니야. 패스. 아 근데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또 봅답니다. 너무 웃긴다. 이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사장님이 하시고 싶은 어떤 아래 계속 있어. 사실 이런 게 진심이죠. 최대 한 개 체크할 수 있어. 체크를 왜? 몰라. 이게 충성. 끝에는 충성. 나가자. 충성이라고 써놨어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마라 샹궈. 어? 다 취소됐어. 아 말려놔 좀! 아 진짜 하면 되지 뭐. 아 다시 하면 되지. 난 기억력이 좋잖아. 바로 갑니다. 2단계고 일반 당면 분모자 건두부. 어? 얼린 두부 넣어야지. 아 화장실 급해서 큰일 날 뻔했네. 소임줄 가고. 아 소임줄 나 좋아해. 소임줄 두 개 가자. 아 1,000원짜리 소임줄 1,000원짜리. 아니야 너 소임줄 먹으면 너 이제 소임줄밖에 안 먹으려 그래. 건두부 왜 배워? 아 형! 건두부! 아 했어 건두부 했어! 아 건두부 했다니까! 아 했잖아! 아 건두부 들어갔어! 아 나 진짜 아 나 좀 동두부 빼 동두부. 아이씨 진짜 야! 동두부는 아 형 안 먹을 거예요! 아 나 진짜 야! 야 누가 취소를 했는데 아니 안 먹어요 참고? 알았어 야 빨리 하자 그럼 아니, 저녁 먹었어 지금 시키면 동두부 뺀다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오케이 마라 빼. 마지막 충성? 충성 체크? 오케이 충성 체크. 충성. 자, 야 빠르게 먹어야 돼. 자 이거랑 이제 같이 곁들여 먹을. 이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그냥 맨밥. 돌리면 되지 뭐. 있어? 있죠. 어 그럼 필요 없고. 그럼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아니면은... 진짜 남는다 이거. 형 이거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어 진짜. 내가 싸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형 그 나르코스처럼 땅에 묻었다가 나 다 썩어서 발견돼. 나 진짜 꼬바로 너무 많아서. 거야? 그럼 꼬바로 빼? 미쳤다. 아니 꼬바로 그냥 싸갖고 간다니까 만약에 남으면 동두부 더 싸놨어 뺐어 아니 나 진짜 야 씨 동두부 하나 갖고 씨 진짜 아니 12개밖에 못 내니까 알았어 저 여기 미친 뺄거 뺄까죠? 64,000원이야 같이 먹자 그러면 오마카세 먹어 1인당 30,000원이야 잠깐만 네? 근데 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기본이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더 추가한 거지? 그쵸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본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야 아 맞아 아 내가 그 생각 안 했어 내가 지금 제로에서 시작한 줄 알았는데 금액을 보니까 말이 안 되잖아 제로에서 시작하는 마라탕 주문의 세계 갑니다. 다시 갑니다. 기본은 다 들어가 한 번 하나씩. 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추가만 하면 돼. 씨, 나 완전 지금 우리 완전 미스테이크 할 뻔했어 지금. 아,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제가 말했죠. 내일 오케이. 모레 글피까지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더 원하는 것만 넣으면 돼. 세 개 선택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콩나물만 조금 더 추가할게. 그리고 팽이, 느타리, 얼드름도 공짜인데 하나 넣자. 얼두부. 아 동두부 진짜 아니, 야 동두부가 아니, 형, 없이 끓이면 얼두부가 그 해동두부 되잖아요 아니야 그 구멍이 생겨서 식감이 완전 달라져 일반 아, 두부랑 그래. 달라져 아 너 안 먹어봤구나 어, 안 먹어 안 먹어봤으니까 이러지 나 진짜 나 왜 이러나 했어 아 건두부 먹어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 뭉치로 있는 거 한 번에 다 먹는 게 맛있단 말이야 아 진짜 너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끝 고기를 그러면 이렇게 가자 소 200에 양고기 100 그러면 300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은 혼자서 사람이 한 180g이 1인분이거든 근데 우리 고기 먹을 때 180g만 먹는 우리 한 200원 먹어요. 1인당. 여기 앞에 납작 분모자랑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통 고기만 먹을 때도 밥이랑 찌개랑 같이 먹잖아. 냉면도 먹고 하잖아. 그런데도 고기를 거 먹을 때 180g 이상은 넘는다고. 너 1인분만 안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200은 먹는다는 그럼 거야. 그럼 400? 거기에 삼겹살은 기본적으로 딱 조금 2,000원어치 얼마 안 되잖아. 이거 들어가 삼겹살은 아니 놀 고기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마 안 되잖아. 삼겹살은 계산이 흐려지잖아요. 아니 400까지 해놓고 계산을 해놓고 근데 삼겹살은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삼겹살은 기름맛 으로 먹는 거야. 고기 기름이 들어가줘야 돼. 삼겹살 기름이. 아 얼마 안 돼. 끓이면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 이제 기름을 넣어준다는 거지. 약간 좀 그런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스. 라요 산추 선추 짜사이 끝. 충성. 끝. 충성 끝. 아까 전에 금액 차이가 더 비싸졌잖아. 아니야. 10만 원 됐잖아. 아니야. 11만 원. 아까 전에 빼야 돼. 근데 아까 전과랑 금액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나. 차이가. 아까 전과랑 차이가 2,000원밖에 안 나. 빼니까 빼. 아 뺐어. 뺐는데 아까 전에 47,000원인데 지금 45,000원이야. 진짜 이거 이만해 진짜. 오면. 에? 진짜. 아니. 글피까지 먹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기본을 시킬까? 아 나 진짜.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이렇게 아니, 하면 당연히. 시킬 거 시켰잖아 우리 진짜. 메뉴판이 이렇게 되는데.
고기를 좀 뺄까? 아, 고기를 빼야 돼. 삼겹살 빼? 2,000원인데. 아, 빼, 빼, 빼. 그래도 아까 전에 47,000원인데 42,000원 줄었어. 야, 5,000원 줄었어. 야, 5,000원 내가 줄였다. 아니, 근데 왜, 아니, 왜 2,000원인데 2,000원인데는 왜 붙여? 2,000원인데는 왜 붙여요? 어? 양이 많아서 줄이는 거지. 가격 아니, 때문에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야, 2,000원 삼겹살 얼마 안 된다라는 뜻이야. 2,000원 삼겹살 해봤자 2점 나올 걸, 2점. 아, 배달팀이 또 5,200원이야. 아, 배달팀이 비싸네. 배민원인가? 그럼 그냥 배민으로 해. 아니. 다시 골라요? 다시 골라. 아니 아니야. 그냥 가야지, 그냥 하자. 가야지. 41분. 41분? 천호에서 출발하는. 가까운 데서 할까 그냥? 취소하라고? 이미 갔어? 이렇게 해놓고? 결제했어 이미? 네.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그래 그래. 우리 한번 천호에서 오는 거 한번 먹어보자 어디. 천호 사람들은 어떤 샹궈 먹나?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네. 천호는 이제 그 미국처럼 강동 서부 쪽이라고 봐야 돼. 우린 동부. 천호도 아, 동부인데? 우리 집이 우리 집에 비해서 천호도 동부야. 아, 강동에서 강동에서. 아 강동에서 천호가 중심에 있고 어. 오른쪽에 상일동, 둔촌이 서부. 둔촌 남부임? 아 아니지. 모르네. 나 방금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보여줘야겠네. 그래, 여기가 강동구야. 봐봐 보이죠? 상일동, 강일동, 동부, 천호 어때? 천호. 아 서부구나. 서부 맞네. 서부 남부네. 중부가 명일 고덕이었어? 아 천호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형 천호가 서부 맞음. 서부에서 동부로 오는 거임. 그러니까 멀지. 천호가 서부야? 천호가 완전 서부예요. 저는 이제 좀 약간 편파가 있다고 보는 게 이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양재로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빨간 선 있죠. 어. 신분당선. 신분당선. 이거 너무 너무 치사해. 왜? 왜 치사해? 너무 쾌적해. 성남에서 이거 서울 오기가 너무 다이렉트야. 그게 왜 치사해 근데? 강동구는 너무 복잡해. 아 강동구에서 가기 너무 헬. 아니 강동구는 강남 가기 너무 헬인데 서울도 아닌데 접근성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생기니까 저기에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쪽을 어. 계획해서 만들어놨잖아. 이쪽 판교랑 어. 분당이랑 해가지고. 아 나도 뚫어줘잉. 그럼 여기도 뭔가 이런 좀 잘난 어떤 산업시설이 뭐 있어야 되지 않아? 아, 지금 강동구 구민하고 짱 뜨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물론 여기도 되게 좋은 시설이 많지만 갈라졌어? 하나만 있어도 어, 박 터지는데 갈랐어 또 이거를. 그러네. 분단의 아픔. 근데 저걸, 저걸 왜 갈랐어? 분단의 아픔을 알아? 난 알지. 할아버지께서 평양에서 오셔가지고. 아. 형 이쪽은 봐봐요. 분단의 아픔이 있는데 어. 여기는 다른 선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올림픽공원역하고 여기 연결돼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도 연결이 안 됐어. 너무 괴로워요 이 북쪽은. 여기서 갈아타고 싶어도 여기서 와서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여기는 거의 방치됐어 사실상. 근데 성남은 너무 좋아. 그래서 나 박탈감 느낌. 아 지금 너와는 어떻게 경쟁 상대가 성남이네. 경쟁도 아니지. 약간 대척점이 열받아, 있는 열받아. 그 이유가 뭐야? 왜 성남에 뭐 어떤 뭐 자격지심이 있어요? 아니요 호민이 형이 계속 쾌적하게 와서 아 아, 그럴 수 있다. 나는 아~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 두 배 이상 걸려. 내가 서울 근교에서 서울 오는 것보다 서울 서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내가 서울 시장이 되면 서울 시장이 되면 나의 안 이 판교역을 뜯어. 뜯어서 철을 뜯어 이렇게 뜯어서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다 붙여. 뜯어서 여기다 붙여. 아~ 여기, 여기다 딱 붙여. 그리고 이 꼬인 이 지선 여기다 갖다 놔. 이거 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여기도 생각해보면 그냥 쭉 일직선이잖아 그냥. 네. 그치? 그냥 일직선으로 가는 거야. 아 근데 지선을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5호선인데 5호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 여기가 적통이고 우리는 그거야. 너희는 적통 5호선이고 어. 우리는 약간 서자 얼자 얼자의 얼자, 느낌 얼자, 있어. 얼자 어, 여기는 진짜 그래 너도 하나 연결해줄게. 그래. 약간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새로 하나 호선을 파줘야 되는데 아. 지선으로 뚫어놔가지고 어. 너무 괴로워. 근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서울의 끝이거든요. 굵은 도로가 많이 다니. 이쪽으로 남양주 외곽 가기는 좋아. 그렇지. 사실 여기는 야 너는 정말 그래도 마곡 방화 사는 거에 비해서 갈 데가 인천 부천 부평밖에 없어. 아니 위로 파주랑 일성밖에. 방송국. 방송국이 뭐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유리하지.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지. 나는 거기 갈 일 없어. 근데 아무튼 간에 이쪽은 강원도가 있잖아. 양양 양평 수많은 어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하면은 갈 곳이 많지가 않아. 지금 너의 어떤 그 이 민심을 달래주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를 보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쪽을 보게 만드는 거야. 강원도 확장을. 삼국지처럼 빈 땅으로 가라. 빈 땅으로 가라. 확장을. 그래서 어, 나는 지하철 타고 가평 가기 편하다. 양평 가기 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이쪽으로 뚫어줘야지 자꾸 이쪽을 자꾸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갑산 여기 뭐 철문봉 요 라인 애봉산 뭐 약간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많은 선을 뚫어가지고 이쪽이 더 많겠다. 우리가 또 압니까? 이쪽에 뭔가 호재가 있을지? 이게 만약에 호재가 있으려면요 정부 차원에서 아 너무 서울에 인구가 너무 있으니까 눈을 돌릴 수 있는 또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해야 돼, 계획도시. 그래가지고 여기 갑산, 적갑산, 철문봉 요거를 다 다리로 연결해, 하늘다리로. 그래서 멕시코시티처럼 고산도시를 계획 고산도시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아니 고산도시는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야.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고산도시랑 계획도시 합친 거지. 사람들한테는 에코,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된다. 그거 말고는 없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철도야 저게 지금 이게 K-막추픽추를 만드는 밖에 저게 중앙선과 연결밖에 없다 지금. 아 난 서쪽 가고 싶은데 서쪽 야 아니, 서쪽에 일 있다고 내가 서쪽에 서쪽에 일 있는데 왜 적합산으로 가냐고 내가. 그럼 일을 이쪽에서 만들 수 있게 이쪽도 하나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방송국이 이쪽이나 다 이게 아 그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야. 너무 서쪽에 다 몰려 있어. 그거는 제가 이미 3년 전에 제가 제시했던 그래. 론이에요. 뭐냐 SBS 목동 방송국을 강동으로 옮겨야 된다. 내가 주장했던 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내가 신5호선 개통론을 내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SBS가 너무 이걸 다 한꺼번에 한다라기에는 SBS가 품기에 너무 커. 차라리 여기에 방송국 따로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SBS가 서울 방송이잖아요. 민심 달래기 오른쪽에 하나. 나. 서울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방송을 따로 하는 거야. 그럼 철문봉에다. 철문봉에다 하나. 여기 기지국 하나 설치하면 좋겠네. 철문봉에 기지국.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팔당역이니까 뭐 팔당 방송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갬수성을 느끼게 하는 건지 이제 방송국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만들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봐 5호선 뭐야? 이러면서 문제의식을 느껴.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5호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나 있어야 돼. 뭔가 시그니처가 뭐 하나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아우 나 강동 가고 싶어. 나 강동에 가서 그래, 살고 싶어. 그래. 그래서 딱 지금 그게 문제야. 딱 해서 아우 봐 이거 뭐야? 고덕 상일 강일 미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어? 아, 안 되겠네. 신5호선 만들어야겠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지. 사실 이제 여기서는 5호선이 뚫리면서 여기도 저는 이제 서울로서 나도 이제 서울로다. 나는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된 거잖아. 조금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다고 봐. 아 근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정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빨간색 뜯어야 돼. 아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사실상 복정부터 여기가 멀지가 않네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긴 하네. 올 거면 천호를 일단 거쳐. 그치. 무조건 천호 한번 강동구를 거쳐. 강동구를 쪼갰다는 게 너무 열받아. 강동구에서 강동구 가는 게 한번 갈아타야 되는 게 너무 빡돌아. 아. 이게 살아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서울에 이게 있는 거 알아요? 산마다 다 연결해놔가지고 산책로가 있는 거 알아요? 둘레길 있는 거 알아요? 맞아 이게 진짜 대단해. 이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오잖아? 외국에서 오잖아? 너무 많다는 거야. 걸을 때가 많다는 거야. 그치. 야 우리는 이 서울숲 이 도시 빡빡한 아파트촌들 어우 답답해 막 이러잖아. 외국 사람들 봤더니 내가 가보지도 못한 산을 막 걸어 올라가고 있어. 어디 예. 어디야 보면은 서울 근처래.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을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산하고 야, 산하고 연결해서. 이거 유튜브 하나 찍어 이거 도는 걸로. 원래 하려고 했어. 몇 박 며칠로. 중간에 다 돌고 하루 양 다 채우면 내려가서 모텔에서 자고 또 다시 이어져서. 왜냐면 서울에 산이 많아서 그래. 이틀째 되는 날 안 해. 나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 발이 물집을 잡혀서 아, 못 해. 나 안 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그거를 다 연결만 해 놓은 거야. 그러네. 이거 그래가지고 잘 돼 있어. 이거 한국이 그 둘레길을 되게 잘 해놨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데가 많았다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 강동구에 있는데 되게 잘 해놨어. 그리고 둘레길 어떻게 하냐면 길을 잃을까 봐 이렇게 제주도 올레길처럼 이렇게 묶어놨어 리본을.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 관리도 계속 하고 있고. 낭만이 있는데 이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산으로만 다닐 수 있어. 산으로. 내가 이제 나도 해외를 나가잖아. 해외 나가서 선진국 후진국이라고 뭐 구분할까지는 아니지만 인도. 없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 인도가 아예 없어. 고속도로인가? 아니야. 옆에 집이 있어. 그냥 도로인데 인도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오토바이가 꽉 차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 애들이 너무 위험하게 오토바이 사이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 근데 진짜 내가 요즘에 애기랑 같이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오거든. 주변을 둘러보면은 문득 그게 보이는 거야. 아이들끼리만 다니는 애들을 본 적이 없어. 우리 때는 저 나이쯤 되면 애들끼리도 몰려다니거나 애들끼리 다녔거든. 근데 아이들끼리만 다니는 어떤 그 풍경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없어. 나는 일단 우리 동네는 없어. 아 석전을 해야 된다. 석전 맛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참 신기해. 아이들이 미래잖아요 한국에. 그렇기 때문에 석전을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강인하게 만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감이 삶을 좀 더 그 끈덕지게 더 영위해 갈 수 있고 문명의 감사함을 느끼고 계속 돌도 던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애기 이렇게 유모차 타고선 한 바퀴 이렇게 도니까 너무 좋긴 하더라고. 근데 애기도 없더라고. 강아지가 많아. 같이 공원을 걷는데 아기 유모차 하나 주변에 강아지 데리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당 한 다섯 명 정도가 이렇게 비율인 것 같아. 요즘 강지가 조금 자식의 개념으로 좀 더 그치? 많이. 그치. 옛날에도 당연히 있었는데 좀 더 그런 느낌이 좀 많아. 맞아 맞아. 근데 나도 아마 결혼하지 않았으면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
나 요즘에 내 애기가 이렇게 나는 귀여운지 몰랐어.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싹 웃어주거든 애기가. 애기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막 자고 일어나잖아. 딱 나를 봐. 맨 처음에 이러고 있어. 뭐 누워있다가 딱 깼어. 그러면은 이래. 그러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일어났어? 딱 일어나잖아. 그러면 갑자기 하고 아 이렇게 웃어. 에 하고 웃어. 아. 와.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어떤 방화벽이 딱 내려가. 해제. 방화벽이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되게 건강한 음식을 하나 먹은 기분처럼 엄청 힐링이 되는 거야. 약간 감정적 포만감이. 아 얘가 솔직히 무슨 나한테 잘 보이려고 웃겠어? 아니면 뭐가 있어 웃겠어? 그냥 진짜 기분 좋아서 웃는 거잖아. 그치. 그 어떤 순수한 웃음이 내가 살면서 야 이렇게 순수한 웃음을 가까이 이렇게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 그 있어. 내가 만약 젊어서 그랬었으면은 별 감흥이 없었을 수도 있어. 갑자기 일단 주책맞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네. 애기의 웃음을 보고. 아기가 울지 내가 울진 않아. 아 좀 봐. 아, 주책맞게 이렇게 하면서 눈을 닦고. 가끔 이제 안고 있어 눈을 찔러. 그럼 눈물이 나요. 애기가 나도 막 그럴 거 이게 눈을 팍 찔러. 아 그럼 애기는 헤도 웃어. 그럼 대응해요? 뭐가? 나도 이해는이. 너 왜 눈 찔러? 아직은 내가 참습니다. 아, 어른이니까. 맞아. 그게 맞아. 아빠니까 아직은 내가 참을 수 있어. 그게 맞아. 거봐, 얼마 안 되잖아. 아니, 6만 원. 아, 우리 만반의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뭐 별로 안 많다는. 그렇게 안 많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허해? 아, 애기 맛이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 마유. 근데 너무 좋아. 소스가 4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너무 놀랍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먹는 게 정석이야. 밥이랑 같이 기름을 살짝 찍어가지고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씹다 보면은 맵지만 밥을 씹다 보면 단맛이 나오거든. 어. 그렇게 먹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올린다고? 아, 그런 얼큰. 중국식은 더 맛있게 보이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젓가락 짧게 잡아. 이러고 그런 다음에 딱 들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숙여야 되나? 그런 다음에. 그런 것 같아. 홍콩 영화에서 본 것 같아. 홍콩 영화에서. 아, 뜨거워. 아, 맞아. 무거운 데서 치명이 이렇게 먹어. 아니, 나 너무 맛있어서 이게 먹거든. 아. 그거 보면 와, 이제 막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꼭 이걸 짧게 잡고 이렇게 해서 입을 딱 해요.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 보여, 뭔가. 같은 걸 먹었던 데 근데 이 테스트가 안 나온다. 그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게 좀 약간 짧게 잡. 근데 지금 뜨거워서 못 잡아. 밑에 뭐 받치고 잡아. 살짝 하나 세우고. 중국 영화 보면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 나도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깝잖아. 아 맞아. 형은 나는 오히려 중국에 별로 가깝지가 않아. 형이 일본이라고. 죄송합니다. 아, 나 갑자기 되게 중국에 온 느낌을 확 내보고 싶어가지고. 아, 우통을 아예 벗으면 중국 내 느낌 날 텐데. 전문아 맛있다고. 야 이거 너무 대만족. 이거 보고 있는 우리 처가 엄청 먹고 싶어 하겠는데. 마라탕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지. 지금 애기 수면 교육 시키는 중이거든. 지가 혼자 누워서 자게 하는 거. 딱 5개월부터 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아 솔직히 밤에 이제 막 울거든. 맨날 안 와서 재우다가. 수면 교육하면 그거 막 아침에 빠빠빠빠빠 하면 이소가 아씨 하면서. 그건 기상 교육이고. 수면 교육은 이제 잘 때 안 와서 재우거나 이러고 재우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품을 계속 익숙하게 여기다가 혼자 재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기가 자기 혼자서 있으니까 무섭잖아. 막 운단 말이야 처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오 막 들어가 보아. 그러면 애가 딱 보잖아? 더 울어. 그때 알았지. 보니까 갑자기 어리광을 피우네. 어? 버틸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수면 교육을 해보자 했더니 지가 막 울다가 아무도 없잖아 진짜로. 그럼 갑자기 점점 줄어들어. 그러더니 자기가 아 포기한다. 그냥 나 혼자 잔다. 뭔가 반응 있어야지 하는데 벽 대고 말하는 것 같으면 본인도 포기. 엄청나게 불편한 게 아니니까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그냥 불편할 게 없는 게 배고픈 것도 아니지 졸린 거잖아. 근데 울어. 졸려서 우는 거야. 그건 사실상 지가 안 해봐서 어떤 그 낯설은 거 어떤 그 두려움이 오는 건데 이거는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지. 실제 할 수 있을까? 와, 5개월 딱 지나자마자 처가 너무 매뉴얼대로 나 AI인 줄 알았어. 무슨 진짜 흔들리지 않고 엄마 AI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매뉴얼대로 들어갈 때 처음에 뭐 3분에 들어가고 5분에 들어가고 10분에 들어가고 점점 늘어가는 거야. 그걸 정말 분 딱 제거하면서 맞춰가지고 천천히 점점 늦게 들어가는 거야. 트위치 보시다가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오오오 그렇게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희한하게 매뉴얼대로 애가 울음을 하다 그쳐. 제이 성향이라 그런가? 피 성향은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 안 보잖아. 매뉴얼은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그거고 에이씨 야 안 봐도 돼. 일단 막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매뉴얼 보잖아. 그치. 오히려 그 매뉴얼을 찢는 경우도 있어요. 어 맞아. 이건 줄 알아? 어차피 안 볼 건데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배수진 치는 거야. 배수진. 맞아 맞아.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다음에 또 시켜 먹자. 호민이 형이 좋아하겠다. 호민이 무조건 좋아하지. 그 본인이 말을 하잖아요. 아 나는 중국 성식. 중국에서 왔어 걔는. 주유의 우선. 주유의 우선. 아 주유의 우선. 주유 얼굴을 이제 대충 가늠이 되죠. 주유가 잘생기기로 유명해. 잘생기기로. 미남의 피가 흐르고 있어. 호민이는 지금 거의 뭐 재즈 아티스트던데? 재즈 아티스트요? 재즈, 재즈. 어. 이제 그것도 약간 반응이 좀 늦은 것 같아. 왜냐면 섭외 과정에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괴리에서 오는 거를 호민이 형이 민망해하는 게 좀 느껴져. 사실 본인은 약간 지금 관심 많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지금 반응이 제일 고조가 돼서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호민이는 술 깼죠. 호민이 술 깼는데 아직 술판이 이제 막 와서 친구가 친구도 야 나도 같이 한잔하자 왔는데 호민이 술 깼거든. 그래서 약간 좀 중간중간에 호민이의 어떤 술 깨는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최근에 그 재즈 채널 가가지고 웅산님하고 또 막 그 뭐 재즈 막 하고 막 했잖아요. 재즈 그 거의 그냥 그 완전 그거 아니에요? 웅산님이면? 아유 거기에서 그 데모, 최고의 데모. 우두머리시지. 데모라고 불리시던데 데모 정도 되시는 분이면 이제 호민이 형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이러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막 너무 즐거워하시는데 호민이의 약간 중간중간 현타오는 모습을 내가 봤어. 나는 읽었어. 그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니까. 웅산님 앞에서 그거 야 너 그거 잘한다며 해봐 계속 이러면 있잖아. 네? 그치. 너 그거 잘한다며 해봐 이러면 누구라도 민망하지. 민망하지. 민망한데 호민이는 자꾸 자기가 빨리빨리 술이 깨는 게 있어. 아니 근데 그게 빨리 깨낸다기보다는 늦긴 늦어요. 우리야 한두 번 하는 건데 이제 호민이 형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시연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야 사실. 아 그렇지. 우리조차도 모르는 그렇지, 상황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같은 경우만 해도 몇 개 이제 그런 게 있어도 술자리가 안 이어져요. 안 커져 점점. 호민이는 술자리가 커지게 만드는 어떤 재주가 있어. 우리 아 우리끼리 야 셋이서 한잔 하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옆에서 어? 야 나도 한잔해 나도 한잔해 오는 거야. 야 여기 너무 좁으니까 좀 넓은 데 가서 한잔 할까? 그러면 이제 아, 나는 빠질게. 보통 이제 해야 되는데 호민이 못 빠져. 거기서 점점 키우는 대로 두 번째 온 사람도 이제 잔뜩 먹고 가고 또 새롭게 안 취한 사람이 와서 또 같이 술 하면 어느 순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어. 일곱 번째 다르게. 온 사람하고 이제 마시는 거야 이제.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막 마시고 있다가 어느 순간 힘들어해. 몰래 얘기해. 나 모르는 사람들이 술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어때? 네가 술판 버린 거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최근에 저랑 촬영 하나 했는데 그 재즈 치연이 한 번도 있었어. 최근에도 아. 시연이 한번 있었어. 그러니까 말건에서도 한번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바보지. 말건은 이미 지나갔죠. 할 타이밍. 아, 할 타이밍 지나.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아 그래?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더 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재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됐어. 라디오스타 나와서 한번 해야지. 아니죠. 근데 그 주문 씨 재즈를 좋아해요? 이럴 거 아니야. 김구라 형님. 형님이 이렇게 보신단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어 잘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옆에서 호민이가 또 해야지. 호민이 나갔으면 좋겠다. 라디오스타에서 섭외했으면 좋겠다. 호민이 좀 옆에 좀 재즈 잘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 웅사님 필수 섭외. 어? 필수 섭외. 필수 섭외지. 요즘도 네. 끝나고 노래 시키나? 원래 시켰잖아. 형도 했지. 언더더시. 했었지 나도. 언더더시. 풍영 언더더시 한 거 알아요? 개잘함. 그거는 진짜 나는 딱 보자마자 이건 전문 예능인 수준으로 구현을 했는데? 전문 예능인인가? The same is always green. 아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했죠. 아 열심히 한 티가 너무 많이 나. 열심히? 사실 연습이 아니야. 나는 그거 사실 노래방 가면은 분위기 띄우는 거 이거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 사람들이 일단은 그게 연습이야. 일단은 그거 부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그 앞에는 막 이제 뭐 발라드 부르고 무슨 막 뭐 한단 말이야. 취중진담하고 한단 말이야 앞에 처음에. 애들 막 남자들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내가 이거 시작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댄스로 가는 거야. 좀 그런 턴업을 시켜주는 게 하나씩 있으면 좋지. 어쩐지 너무 노련했어. 너무. 근데 얼추 먹었어? 이게 어떻게 소비가 되지 이게? 6만 원어치 시켰는데? 네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 이 음식이. 그리고 이 맞아 비싸기도 한데 비싼 이게 음식이야. 탄수화물이 별로 없잖아. 건강식이야? 이건 완전히 건강식이지. 이게 고지저탄 아닙니까? 나덩이라고 하는데. 나덩이 뭐야? 나트륨 덩어리. 상관없어. 비하, 지금 비하했어 이 맛있는 음식을. 아 괜찮아. 고추기름 샐러드를. 어떻게 진짜 단어 조합을 절묘하게 그렇게 하네? 너무 괜찮다. 고추기름 샐러드 맞긴 해. 닭가슴살 대신 양고기 넣고 치워줘. 칩시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야 이거 다 비웠어. 야 나 이거 이제 다 싸갈라 그랬는데. 아 좀 남길 걸. 아 내가 싸갈 게 없어. 어떡할 거야. 아 좀 싸갈 수 있게 좀 남길 걸. 10만 원치 할 걸. 너 무관도는 봤어? 아 형! 아 봤구나. 아 진짜 원 투 쓰리 다 봤어 설마? 형! 진짜? 아 말도 안 돼. 정환이야! 아! 야 니가 원 투 쓰리 다 봤다고? 언제 봤어? 언제 봤어? 언제 봤대요? 아 너 코멘트. 야 무관도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양조위 아! 거기서는 약간 깨지지 않는데? 양조위? 우리 역할이 깨지지 않은 역할이니까. 슬픈 눈. 양조위의 그 어떤 슬픈. 아, 나 그거 봤을 땐 잘 몰랐어. 난 오히려 양조위는 그 새끼.
아, 그때 그 간질로 나는 처음 접한. 진짜... 난 그때 그걸로 처음 접한 양주. 아 그래? 새끼로? 아니 새끼도 비슷할 때 나오지 않았나? 아무튼 새끼도 장난 아니지. 아, 그때 맞아. 아직도 기억나. 내가 엔키노 기자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홍콩 어떤 누가 기자 됐어요? 나 영화 기자 했었잖아. 형 기자 출신임? 뭐 출신이보다는 거기도 했던 거지. 영화 기자면은 가서 미리 보고 뭐 기자 시대 한 다음에 뭐 평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한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홍콩 영화 어떤 우리가 이제 주윤발과 이제 이 시대가 끝났잖아. 네. 우리가 이제 홍콩 누아르에 대한 어떤 물리대로 물렸어. 그런 다음에 오랜만에 뭐 처음 보는 무슨 영화가 나온 거야. 시큰둥했던 거야. 다들. 내가 근데 나도 그때 뭐 막내고 쪼렙이니까. 제가 보고 올게요. 되게 홍콩 영화 좋아하는 선배랑 같이 갔던 거야. 알고 보니 개꿀이었어. 개 놀랐어. 이게 뭐야? 마지막에. 알지? 뭔지 알지? 아, 저 알죠. 아, 그거 할 때. 네. 그 당시에 그거는 진짜 소재도 너무 좋았지만 와 진짜 그때 홍콩 운동화 다시 나오는구나. 그게 끝이었어. 끝이었어. 근데 1,2,3였잖아. 1,2,3가 나왔다는 게 정말 와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워크래프트 영화였었죠. 그렇게 나왔어야 돼? 그 무반도처럼 호드인데 얼첩이야. 호드면은 그 뭐야 괴물 괴물정 쪽. 그 썩은 고기 좋아하는 썩은 고기 좋아하는 거 맞지? 좋아할 것 같아. 썩은 네. 고기 좋아하는 그쪽으로 진영에 몰래 잠입해서 썩은 고기 막 억지로 먹고 걸리려고 하는 그 서스펜스 걸리려고 썩은 고기 먹어 먹어봐. 그치. 너 좋아하잖아, 이거. 아~ 쿵쾅쿵쾅쿵쾅쿵쾅. 특히 거기에 그 침영어로 나오는 뽀시기 아저씨 있잖아, 뽀시기 아저씨. 그 뽀시기 아저씨가, 야, 그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원래 그 아저씨가 옛날에 나는 코미디 영화 같은 데서 몇 번 보는 것 같거든. 근데 와, 여기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장난, 와, 대박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1, 2, 3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굳이 따지자면 뭐, 1. 원이 깔끔하니까. 원은 깔끔하지. 원 사실은 깔끔. 원에서 시작했지 모든 이야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투를 제일 좋아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들 얘기 있잖아. 물론 양조위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구슬픈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원이랑 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물론 잘 만들었지만 투는 그 구슬픈 정서가 있어서 그게 뭔가 그치. 개인 취향이 있어 그게 좀. 무관도 투에서 또 그 먹방 있잖아 먹방 샤브샤브. 너 알잖아요. 원에서? 투. 투에서? 응. 샤브샤브가 투에서 먹던가? 뭐 하여튼 먹었을 거야 거기서도 뭐. 중국식 샤브샤브. 응. 샤브샤브. 허거는 원에서 또 뭐 원에서 먹었지. 원에서 먹으면 투에서 안 먹어요? 투에서도 먹지. 안 봤구만. 네? 원밖에 안 봤지. 아 봤어. 원에 그게. 쓰리에서 누구나. 그 조직 반장님이 그 반장님 얘기잖아 투는. 걔도 경찰 쪽 사람이었는데 그 조폭 두목이 원래 걔도 경찰 쪽 사람이었는데 왜 변질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지. 경찰 쪽 사람이었다고? 그 침형이? 그치. 아니지. 거기에서는 이제 투에서는 경찰 쪽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좀 말단이었지 보스는 아니었고 좀 중간쯤이었고 경찰의 이 무슨 반장이냐 그 아저씨랑 어떻게 하면 약간 좀 정보원이었지 정보원. 그치 내 얘기야 그 얘기지. 사실은 이게 살아남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 처음에 나오죠 무간지옥에 대한 얘기. 그렇지. 더 벗네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점점 아 귀신으로 살아야 돼. 아 기본적인 로그라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네요. 거기서 오는 저주가 있어. 거기서 오는 저주. 봤어. 그러니까 승자는 지금 보면은 그 누구야? 그 양덕화. 양정이랑 이덕화가 둘이 둘이서 뭐 했어요? 이덕화가 그렇게 딱 하잖아. 그죠? 이덕화가 맨 마지막에 3패 그러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그렇지. 사실 자기가 이제 좋은 뭐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사실이 돼 버리는 거니까. 사실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 3편에서는 유덕화 심정도 이해가 돼. 그렇잖아. 왜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지. 싶어서. 어렸을 때 뭐 판단력 변별력 없을 때 그럼 뭐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살다 보니 아, 내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게 마냥 막 그렇게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응원을 하게 돼. 참 그런 게 진짜 잘 만든 시나리오는 그런 게 잘 만든 시나리오인 것 같아. 그치면 그만하래. 그치 그만하라고.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 아니지 할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을 하시니까. 그치. 무관도 3편에서 감찰국 거기 사람 이름은 뭘까요? 감찰국 사람이요? 네 거기서 감찰국이 나와서 왜냐면 양조위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양조위가 형사인 걸 알게 됐어. 알고 봤더니 비밀 형사였어. 그런데 얘가 죽은 거에 대해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캔단 말이야. 유덕화가 계속 쫄려해 그것 때문에. 그치. 자 이관은 감찰국의 그 사람은 유명 배우입니다. 자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전화 찬스 가능? 안 돼. 무슨 전화 찬스야? 무슨 전화 찬스야? 아니 내가 왜냐 봤는데 아니, 기억 못 하는 게 있잖아. 아니 기억 못 해. 이거 안 본 거야. 안 봤는데. 배우를 몰라. 몰라? 아 왜냐면 내가 그 아는 배우가 없어. 베네딕트 컴버비치도 작년에 알았어. 근데 유명한 우리가 먹는 음료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쿠 아니고요. 아 너도 분명히 마셔봤을 거야. 세 글자인가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세 글자? 중요한 힌트가 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럴 때 조금 머리가 있는 아담아가 있는 사람은 어. 세 글자인데 말을 못한다? 그럼 두 글자인가라고 생각할 텐데. 아 그래? 보통 세 글자가 한 번 더 봐. 평범하잖아. 한 번 더 봐. 세 글자가 평범하지 않아 보통? 한 번 더 봐. 나 진짜 한 번 더 봐. 환타? 아 환타 미국 사람이다. 아, 아니, 판씨가 있잖아. 판빙빙 판타. 아 되게 이국적이네. 이게 이국적이야. 약간 태국 사람 같기도 하고. 판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른이 됐을 때 어렸을 때도 먹잖아. 보통 어른 때 먹는데. 어렸을 때 사실 이 음료가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 여명. 아 여명. 아 힘들다. 여명. 스시. 여명 그 여명이 그 여명이야? 그 우리나라 음반 낸. 어 그 사람이야. 아. 여명 시시 아무튼 아 진짜 왜 이게 되나 이번에도 라스트가 파드는 여기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이동진 선생님 나올 때 한번 물어보세요. 라스트가 파나 그분은 다 보셨을까? 안 본 영화가 그런 건 물어봐. 있으시겠죠? 그럼 궁금하다. 아, 어떻게 봐? 다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라스트가 파드는 이동진 평론가님 한 줄평 웃고 그렇지. 싶었다. 아 그랬어? 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와서 뭐 누가 입을 틀어 막았나? 그래서 못 웃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옆에서 웃지마! 누가? 옆에서 영구가? 아니 옆에서 같이 간 지인이